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비가 온다는 예보는 꽝이었습니다. 물론 비를 맞으며 텐트를 철수하는 안 좋은 상황을 피해서 빅 이득이죠. 하산길이지만 20km가 넘는 여정이라 7시가 되기 전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리시오다카로치를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저기 설계가 좀 남아있는 거 대단하다. 저거 거의 만년설이네. 기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구조물이 있긴 한데,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이 구조물을 오래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도 관리는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후, 철사다리 씨, 대박일세. 지금 방금 내려온 길입니다. 절벽에다 길을 내가지고. 산사태에 일어나서 조금만 잘못해서 이쪽으로 미끄러지면, 예, 뭐 집에 가긴 글른 거죠. 집에 힘들게 가겠죠. 천천히 갑시다. 네, 이게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대단하네. 어느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능선이 없어지는 것 같은, 예, 그런 능선이에요. 야리다케 바로 밑에 산장이 있군요. 야리다케가 그러고 보면은 확 올라온 게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네요, 산장에서.
여기가 이제 갈림길입니다. 예, 야리사와하고 야리가다케, 그다음에 미시다케 내려온 갈림길입니다. 미즈마타 노코시 패스라네요. 이 등산로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예, 되게 오래된 등산로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등산로에 이렇게 잡석이 많은 거 보면 이건 다 낙석이란 말이죠. 저 위에서 다 떨어진 건데 이 사람들이 북알프 쏠 때 왜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화강암 지형하고 달라가지고 진짜 낙석이 많고, 어이구 어이구 보십시오. 쭉 밑까지 돌도 바스라지기 쉬운 돌들이다. 잘못 당겼다가는 뭐 낙석과 함께 슬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풍이 9월 중순 정도에 든다 그러는데요, 10월달이면 이미 동계 들어간답니다. 산장들도 문을 닫고. 여기가 이제 야리다케하고 까미꼬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온 미나마타, 제가 내려온 미나마타 고개, 갈림길입니다. 가미고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리가와하고 저 앞에 있는 가라사와 가와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아지사 가와가 된답니다. 아지사 가와, 아지사 강이라고 하는데, 북알프스 들어오는 마스모도까지 오는 기차 이름이 아지사 특급입니다. 캠프장이 하산길이 한 2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6시간, 좀 천천히 가면 7시간인데 오늘 그 니시다케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 계곡까지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물을 줬더니 지금 3시간이 넘었네요. 산장입니다. 비가 오네요 지금. 잘 됐네, 여기서 배낭 좀 챙기고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욕구산장이 4km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욕구산장까지 내려갈게요.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원래 아침부터 비 온다고 그래서 6시 반부터 짐을 꾸렸는데 한 12시가 돼서야 비가 오네요. 지금 11시 좀 넘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침묵으로 만들었는지. 네. 철도 냄새 나는데. 네, 고산장에 네, 왔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 코리안 라이스. Yes, 1,200 yen. 네, 욕구상장에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카레 라이스도 네, 1,200엔, 12,000원이네요. 콜라 한 병까지 합쳐서 콜라가 250엔. 네. 14,500원. 안 되겠죠. 14,000원 되겠죠. 그래도 이런 산에서 카레가 12,000원이면. 일본에 오니까 이 생콜라라는 게 있습니다. 펩시에서 만든 건데, 그냥 맛은 똑같습니다. 약간 그 상큼한 맛이 좀 있는 그런 맛인데. 이걸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죽이네요, 콜라. 아. 나무 스푼이지. 나무 스푼. 에스비 카레 맛이네. 골든 카레. 후쿠오다카케로 올라가는, 네,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자, 욕구산장을 떠나겠습니다. 가미코지에서 출발하면 가미코지에서 류진지, 도쿠사와 욕구산장,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 약간 굉장히 넓은 신장로 같은 등산로입니다. 뭐 우리 그 비선대에서 소공원, 설악산 비선대에서
소공원 가는 길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숲길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구사가 산장입니다. 이 산장은 이 앞에 잔디밭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이 굉장히 예쁜 그런 산장입니다. 캠핑장이 되게 잔디밭에 잘 되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네, 육고 산장에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네. 아이, 저 해요. 네, 주가. 오케이, 땡큐. 산장에서 이렇게 네, 뭐 양말도 팔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산장 자기 이름을 건 기념품을 많이 팔아요. 네. 산장 로고가 박혀있는 티셔츠도 팔고 네. 반다나라든지 쇼핑백, 네. 조그만 색 뭐 이런 거를 산장에서 다 팔더라고요. 보면서 보니까 이런 산장 문화가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일본 소설 빙벽 네, 무대가 됐던 곳이고요. 네. 아, 저도 중학교 때쯤에 네, 소설을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이정표 변함이 없는데요. 30년 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생긴 이정표였는데 가미코지 6.4km.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네, 여기가 도쿠사와 캠핑장입니다. 캠핑할 만 나겠죠. 여기가 30년 전에도 이랬다니까 믿게 되십니까? 도쿠사와 산장을 예,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미코지가 저는 한 8km 좀 안 될 겁니다. 예, 여기 8km씩 아이고 힘들다 이제. 네, 묘진지네요. 묘진지고, 네. 여기가 신궁인데요. 네, 묘진지 안에 신궁이, 신사가 들어있어요. 신사가 있는데, 네. 크게 뭐, 예. 네. 묘진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원 습지죠. 거기에 있는 신사라, 뭐 강림에 관계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신에 대한 그런 예, 신사인 것 같습니다. 참, 옛날에 왔을 때도 저렇게 던록 텐트가 있는 거 보고 야, 텐트 이쁘다 그랬는데 또 있네. 뭐지? 네, 저 앞에 있는 다리가 갑바치, 네, 하동교, 네, 우리 그 사오정 그게 이제 하동일 겁니다. 이 다리가 이제 가미코지의 명물인데요. 명물인 이유가 이 다리가 촬영 스팟입니다. 이 다리에서 북알프스 연봉이 날씨 좋으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촬영 장소입니다. 오늘은 뭐 비가 와서 저 뒤에 있는 저 산 이름 뭐지? 멋지네. 산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조금씩 변했네요.
가미꼬지 버스 터미널입니다. 네, 이게 가미꼬지 등산 안내소 인포메이션이고요. 왼편에 보면 예, 그 등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그 산악 보험을 넣는 박스가 있습니다. 저쪽에. 예. 네. 2박 3일 동안 두얼프스 산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예, 조금 힘든 편이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예,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예, 길게 잡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코스도 다 못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산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